맑아지는 거. 좋다. 진짜 맛있죠? 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노현빈 코페 대표 노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우 그리고 공유님 또 저희가 샤라웃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동기시기도 하고. 저는 동기. 제가 너무 외쳤지. 한우에 공유가 있다면 노현빈 코페에는 한우에는 공유가 있다면 노현빈 코페에는 노현빈이 있다. 동서에서 한우 하면은 스틱커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또 캡슐커피를 출시를 했어요. 캡슐커피뿐만이 아니라 머신까지 두 가지 버전이 출시가 됐어요. 한우 캡슐커피 머신 브리즈 바리스타 어반. 오늘 저희가 리뷰할 머신은 어반 벤자민 휴버트라는 디자이너 분께서 디자인을 했는데 고급스럽다. 제가 이 머신을 한 달 넘게 사용해봤거든요. 이 물통이 분량이긴 한데 물량이 많아. 보통 한 600ml, 700ml밖에 안 되거든요. 네다섯 잔 내리면 물통 갈아야 되거든. 700ml가요? 이제 막 쓰니까. 물량이 1.2L. 너무 목이 타. 이거 마시는 거야 이걸로. 그냥 물병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통이 좌우자재로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서 만약에 물통을 가리고 싶다. 네. 그럼 이렇게 90도로 놔두면 가려지고, 그리고 물통을 내가 편하게 놔두고 싶다라고. 네. 이렇게 놔둬서 물량을 내가 체크하면서 할 수가 있죠. 캡슐커피 머신 딱 놔뒀는데 이 가로세로 공간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물통을 이렇게 딱 옆으로 두면은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좋겠네. 외관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인 게 약간 들어왔어. 캡슐 이렇게 올릴 때 스프링 장력이 있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 내가 억지로 이렇게 열어야 돼. 얘는 스무스하게 장력이 약간 있어요. 이렇게 탁 하면? 그렇죠. 자동으로 올라가. 자동으로. 그리고 탁 눌러주면 되고. 얘는 두 가지 버전을 쓸 수가 있어요. 보통 텀블러나 일반 큰 컵을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요걸 빼고 쓰고, 얘를 쓸 때는 샷잔이나 짧은 잔들 있잖아요, 요걸 쓰면 돼요. 큰 잔은 저걸 빼고 쓰면 되고. 그렇죠. 작은 잔은 저걸 놓고 쓰면. 네. 되겠네요. 얘가 용량이 250ml. 아, 엄청 많네요. 네. 청소하기도 편하고 설거지하기도. 네. 편하다. 캡슐을 우리가 다 내리고 나면 이게 청소해야 되잖아요. 네. 너무 편해. 컨테이너 그냥 이게 앞으로 잡아당기는 거야. 얘는 이게 분리가 돼. 캡슐 사용하고 남으면 잔물들 얘가 빼주고. 네. 얘는 캡슐만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도 건조가 되고 물 빠지니까 청소하기도 편하고 위생적이다. 내가 청소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곰팡이 쓰거든. 습기 때문에. 근데 맞아. 습기를 밑으로 빼주는 거지. 이렇게 전원을 꼽았어. 네. 내가 버튼 아무거나 누르면. 네. 전원이 켜집니다. 아, 소리가 들리네? 이 소리가 고급스러워. 아. 보통 약간 날카롭거든요? 네. 귀에 찌른단 말이야. 네. 정신이 맑아지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맑아지네. 야, 우선은 캡슐의 기술력을 봐야 돼요. 보통 우리가 캡슐 쓰는 것들이 5g에서 5.5g 정도 들어가거든요. 얘는 9.5야. 보통 아메리카노 먹으려면 두 개를 써야 돼. 근데 얘는 9.5g에서 하나만 써도 돼. 커피 양이 거의 두 배가 들어갔으니까. 보통 두 번 안 내리고 얘는 한 방에 다 된다. 그리고 한우만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템핑 과정을 집어넣었어요. 아, 탬핑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캡슐을 집어넣고 이렇게 누르면 이게 지금 탬핑이 된 상태인 거예요? 네, 탬핑이 된 거예요. 에스프레소 버튼만 지금 눌렀습니다. 누르고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추출이 끝나면 소리가 들리네요. 에이, 아우 고급스럽다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잉 앵글이라고 해서 삼각형의 탬핑을 해서 추출을 하는 거지. 수율이 높아진대요. 이게 온전히 그 탬핑 효과를 할 수 있을까요? 탬핑은 밀도로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추출 버튼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버튼을 보시면 이렇게 총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얘는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드가 있어요. 온수 버튼, 청소 버튼. 불 켜진 건 뭐예요? 길게 3초 동안 누르면 옵션이 바뀝니다. 세팅 모드로 들어가는구나. 네, 세팅 모드. 첫 번째가 160ml 정도, 두 개가 210ml, 세 개까지 하면은 260ml.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설정이 저장이 돼요. 아이스도 첫 번째가 115ml, 두 번째가 165ml, 세 번째가 215ml. 그러면 따뜻한 아메리카노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뭐가 다른 거예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듀얼 노즐 시스템으로 해서 따뜻한 온수가 나오지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물통에 있는 미온수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커피를 계속 내보내는데 완전 따로 있다고. 네. 노즐이 자 끊기죠. 네. 끊기고 오 그러네. 오, 그치. 이게 물 따로 커피 따로 나오네요. 네. 에스프레소가 나오고 딱 끊기고 다른 노즐에서 물이 나오네. 그렇죠. 전자동 머신에 있는 기술입니다. 아 고급스러워. 아 이렇게 딱 한 잔의 커피가. 좋다. 지금 물량 좀 줄여보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물량 지금 1번 세팅으로 바꿨고요. 아메리카노 버튼 눌러볼게요. 처음에 에스프레소가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온수가 듀얼 노즐을 통해서 따로 온수가 배출이 될 겁니다. 자
확실히 나아졌어요. 산미까지도 느껴져요. 캡슐 드시는 분들은 물량 적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세팅으로. 카페에서 먹는 아메리카노 수준의 커피를 드시려면 물량을 다 1번으로 해놓으시면 거의 흡사할 거예요. 확실히 커피랑 물량 따로 나와서 그런지 애프터가 깔끔해요. 캡슐 머신을 사면 이렇게 총 8개 종류를 하나씩 넣어서 이름 외우기가 우리가 힘들잖아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5, 11, 뭐 13, 6, 12, 9 이렇게 있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배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스팅 포인트.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강배전인 거지. 낮으면 낮을수록 약배전. 숫자가 낮으면 산미가 있는 거고 숫자가 높으면 다크한 맛이 난다.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 외우기 힘들잖아. 지금 에스프레소 먼저 먹어봐도 돼요? 전 브라이트 가든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제일 라이트한 거. 4번 핑크색 한번 추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번 드셔보겠습니다. 확실히 밝다. 농도가 약간 낮은 편에 속해서 그런지 날카롭고 그러진 않아요. 시트러스 브라이트 엑시디티 실키. 실키. 아메리카노를 먹어도 맛있겠다. 근데 이 에스프레소는 물량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예, 물량 조절은 똑같이 3초 눌러서 내가 물량을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20ml부터 150ml까지 설정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전매 특허입니다. 얼음을 얼음컵에 담고 다크한 걸로 갈까요? 와일드 워터풀 다크. 리치 스모키 초콜릿 추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번으로 할게요. 물량이 좀 적은 게 저희 입맛은 맞아요. 이 전자동 머신에만 있는 기능을 이렇게 넣어주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미온수가 나오니까 얼음이 금방 안 녹겠죠. 와, 아이스인데도 농도가 괜찮네요. 아, 이거 캡슐 하나 더 넣으면 더 괜찮겠다. 에스프레소 한번 더 넣어볼까요? 25ml 정도 더 추출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죠? 야, 이거 뭐야? 카페는 보통 18g 아니면 20g 원두를 사용하는데 두 개를 사용하니까 진짜 카페의 커피 맛이 나네. 이 정도면은 정말 카페 커피 맛. 하나였을 때도 괜찮았는데 농도가 좀 아쉬운 느낌. 저희는 또 이게 타격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치하게 진짜 막 풍부하게 하려면 처음에 아이스로 눌러서 받고 25ml 에스프레소 한번 더 맞고 그러면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와일드 워터풀은 무조건 그렇게 드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라떼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라떼는 초강배전이 진짜 맛있어요. 디포레스트.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무부 장관님께서 정말 좋아하는 맛. 집에서 이렇게 캡슐 커피를 먹는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괜찮네요, 이게. 다른 캡슐 머신으로 라떼를 먹었을 때 진짜 너무 아쉬웠거든요. 얘는 충분하게 맛이 나오더라. 아이스 라떼 먹어도 맛있겠다. 저희가 젠틀 스카이로 한번 먹어볼까요? 미디움. 레시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얼음 넣고 우유 130. 아까처럼 길게 한번 25ml 한번 이렇게 캡슐 두 개로 길게 한번 추출해볼게요. 길게 한번 추출했고 그래데이션 봐. 와. 야. 가정용 이제 제빙기를 쓰면 얼음이 금방 녹아서 110 정도면은 완전 완벽한 최적화. 이 캡슐 8가지 다 테스트 해보셨잖아요. 어떤 캡슐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산미 있는 커피를 좋아한다. 4번부터 7번까지 드시면 되고요.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1번, 12번. 그리고 나는 강한 커피를 좋아하는 그럼 13번 드시면 돼요. 저녁에 커피 드시는 게 부담스럽고 커피는 마시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디카페인. 디카페인도 되게 맛있어요. 차후에도 계속 맛들이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충분히 8개로도 맛을 즐길 수가 있다. 캡슐 커피 머신 디자인이 주방이나 이런 거실 같은데 인테리어 신경 쓰시는 분들도 그냥 놔둬도 손색 없을 정도. 색깔이 두 가지다 보니까 화이트 좋아하시는 분들 화이트, 블랙 계열 좋아하시면 이 색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추출 소음이 정말 작습니다. 67dB.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아기가 있는 집도 그냥 내려도 아기들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좋아한다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메뉴도 먹어보고 장점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단점이 있을까요? 전용 캡슐이라는 게 단점이. 새로운 캡슐들도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반 캡슐 머신보다 크고 무거워. 그게 단점이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단점일까요? 우리가 이거 들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카누 캡슐 커피 머신 보면서 진짜 작정하고 준비 정말 많이 하고 냈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디테일한 부분에서 캡슐 커피를 먹는 사람의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물통이 큰 거, 그리고 에스프레소와 물이 따로 나올 수 있는 노즐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고, 버튼도 굉장히 간편하고 꼭 있어야 될 것만 만들었다. 커피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까지도 납득할 만한 그런 머신을 만들었다. 캡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카누 바리스타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뭐야? 영상 편지야? 공유 형 잘 지내지? 군생활 지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같은 커피인으로서 카누에는 공유가 있다면 노유민 커피에는 노유민이 있다는 거 형 잊지 마. 행복해.